일단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계신 분들 오늘 생애 첫 GB 배우분들은 지금 생애 첫 GB로 그래서 처음으로 GV를 하게 된 배우분들께 인사할 때 박수를 뭐 제 옆에 있는 회사 배우 자기소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던 다른 장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걸 우선 기록 이거를 먼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어쨌든 그 처음에는 별로 안 어려울 줄 알고 했거든요. 이제 막상 이제 각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어쨌든 제 큰 목표는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결이나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훼손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저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선택하게 된 이유였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가되 어쨌든 영화라는 한 두 시간 동안 불려가는 이야기를 다 담아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스토리 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련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다이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중심 다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만들자고 했었고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다이를 둘러싼 세계가 새로 어떻게 구성되고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다이한테는 엄마라는 유일한 세계가 있었지만 친구라는 세계, 아빠라는 세계가 새로 생기고 오히려 엄마라는 세계가 없어졌지만 새로 생겨난 아빠 세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의 세계가 조금 더 확장되고 커지는 느낌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각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작에는 훨씬 많은 어른들이 등장합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어른의 숫자를 줄이고 제목 그대로 아이들의 이야기 집중한 게 원작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아무래도 캐스팅 얘기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감독님께 들을까요? 배우님께 들을까요? 감독님을 처음 만나서 오디션 볼 때의 기억들을 혹시 갖고 있을까요? 처음 오디션 만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했다고 연기를 쓰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마이크 가끔 얘기해 주세요. 처음으로 감독님 만났을 때 혹시 기억이 나는지 처음으로 감독님이 뭘 시켰는지 고객님 양은 제일 늦게 봤어요. 네,
저희가 3차까지 있었는데 1차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고 2차가 끝나고 사실은 추가로 본 오디션에서 처음 보게 된 배우를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는 연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때 상황도 연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막 서럽게 우는 연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은. 지금 마신 그 시아 역할을 맡은 예린 배우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아랑 시아를 연기한 예린이는 얼마나 닮았는지, 아니 얼마나 다른지, 영화 속의 캐릭터와 실제 자신하고는 어떤지를 어떤 관객분께서 물어보셨습니까? 시아가 여행을 지도해서 이끌어가고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아이인데 그 점도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많은 관객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 것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 없이 촬영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얘기는 감독님께 먼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보여주지 않고 촬영하시고 마음을 가보셨나요? 시나리오는 당연히 존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 배우들한테만 보여주지 않는 방식이었고요. 이유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이게 어린이 영화를 찍어주셨던 감독님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시나리오를 줬을 때 그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감정이 익숙해지는 그런 부작용의 우려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성인 배우나 어린이 배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 익숙해지면 당연히 그 감정은 점점 사실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성인 배우보다 어린이 배우들 한번 익숙해지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리프레시 시키는데 조금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어린이 배우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고 사전에 그냥 이런 상황이나 이런 비슷한 감정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었고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대사들은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이제 페이퍼를 보여줄 거라면 직접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은지 꼭 해야 될 대사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괜찮을까? 라는 얘기를 해서 상황과 필요한 대사만 알려주고 나머지들은 이 어린이 배우들이 그 진짜 상황에 통화가 되어서 자유롭게 대사를 칠 생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고 즐거워 보였는데 감독님이 연기 실증을 어떻게 하셨는지와 함께 배우분들께 감독님은 어떤 감독이었는지 대답 준비하시고요. 감독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도 되고 품을 받도 되고요. 각자 네, 대답을 준비하시는 동안 감독님이 연기 디렉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디렉팅이 엄청나게 무거운 건 없었고요. 그냥 최대한 사전 작업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3개월 정도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아이들과 실제로 친해지는 과정 그다음에 시나리오에 비슷한 감정이 있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 감정을 좀 체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 감정, 이제 실제 시나리오에 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감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연습됐던 감정들이 이렇게 잘 소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는 없었고, 최대한 그래도 어린이 배우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친절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자세히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이 가졌고 한편으로는 자주 언급했지만 저 말고 이제 연기를 또 봐주시는 커뮤니케이터 부분이 그 어떤 작업들을 같이 전담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크를 잡고 예린 배우부터 감독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설명도 되게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잘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들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는 것처럼 해달라고 하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린이랑 비슷한데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아이들은 캐스팅 됐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첫 인상을 보면 되게 좀 약간 묵직하고 좀 뚝뚝하고 그런 감정 표현을 이렇게 못하실 같이 생겼는데 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되게 막 섬세하게 막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막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막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너네 예를 들어 레고 좋아하지? 그러면 뭐 레고 같은 거 이렇게 상상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네 저는 감독님이 착하셨어요. 원래 딴 감독님이라고 하면 무서울 때도 있는데 저희 감독님 너무 착하시고 눈높이를 잘 해주셨어요. 많은 영화들이 감독의 성장을 따라간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화의 성격이 아마 감독님의 성격이 아니었나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혜찬 배우께서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저도 궁금했는데 헤어스타일 영화 속에서의 헤어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왜 잘랐는지 구머리는 일부러 영화를 위해 기르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구머리였는지 궁금하셨나요? 원래 그 머리였어요. 원래 촬영하기 전에도 머리가 살짝 길었는데요. 그때 촬영을 하고 끝날 때요. 살짝 머리가 엄마가 길다고 자르시려고 했는데 또 딴 게 들어가져서 그거 끝나고 이번에 머리를 잘랐는데 저는 머리 스타일이 그때도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겠지만요 머리 덕분에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받아서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찬 대원님이 질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이크를 넘길게요. 박예찬 대원님은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스타일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거하고 실제 하계찬 배우는 얼마나 닮아 있는지 장난이 많고요 저도 애들한테 즐겁게 해주는데 살짝 기분이 나쁘면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민호랑 거의 비슷하고 봐야죠. 그러면 배우분들 질문 하나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재영 감독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서가 좀 이경훈 배우한테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마지막에 엄마와의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그 슬픈 감정 연기를 어떻게 잘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 장면 촬영할 때 혹시 기억이 나는지 그 장면 찍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혹시 촬영했었는지 그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병원에서 엄마한테 작별 인사 엄마는 단둘이 얘기하는 거죠. 그 장면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아무리 연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진짜같이 슬퍼하면서 진짜같이 눈물을 흘렸을까를 궁금해하세요. 그 장면 찍을 때 혹시 감독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연기를 했었는지 일단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엄마가 진짜 병원에서 진짜 숨도 안 쉬고 약간 뭐 아픈 채로 누워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했었고요. 감독님이랑 그때 엄청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감독님이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눈물을 참고 엄마 앞에서 용감하게 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기한, 홍종민 배운 기한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처음에 삼총사로 삼총사의 일원으로 되게 비중 있게 등장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서 자신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를 좀 질문하셨거든요. 그런 건 없었고요. 저도 여행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그거는 좀 같이 네 명이서 갔는데 엄마한테 왜 나는 저기 못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만 여기 추가로 여쭤볼게요. 원래 원작에서는 유진이가 남자 캐릭터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영화를 만들면서 그 여자 캐릭터를 바꿀 생각하셨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각색하는 과정부터 그냥 성별에 대한 건 열어놨던 것 같아요. 여자에서는 삼총사, 남자 삼총사로 나오는데 굳이 이걸 굳이 남자 삼총사로 가져와야 되나?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는 다 여자 삼총사가 되도 되고 아니면 여자가 섞여도 되고 뭐 여자 둘 남자 하나가 되도 되고 이런 것들 다 열어놓고 했는데 홍정민 양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1차 때 인터뷰 때 딱 보자마자 너무 제가 생각하는 유진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너무 유진하고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홍정민 양을 보고 유진은 정말 그냥 여자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유진 음악 감독. 이 작품이 이제 첫 번째 음악 감독 데뷔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처음 이 작품과 연을 맺게 되었는지를 저는 그냥 노래하고 헤어지는 걸 많이 했었는데 영어의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회사 앞에 카페에서 기억 감독님이 처음 뵀는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영어 혹시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피아노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많은 막 음악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 영화 음악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딱 주어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도전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가령 거짓말을 도와줘 같은 트랙에서는 유명 피아노가 아니냐, 트랙 피아노 같은 걸 사용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의 즐겁다라는 영화의 톤에 맞춰서 악기성 트랙이나 뭔가 아이들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작업할 때 고민이 좀 되셨어요. 일단,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제목의 노래도 내용 보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이었고 슬픔도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친구들의 그런 귀여운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좀 해보려고 제가 음악을 평소에 할 때도 좀 이렇게 장난기 있게 너무 막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기보다 이렇게 노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해서 라인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랑 어울리게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드릴 질문은 아마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다들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감독님은 후반 작업에서 음악을 작업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영화 장면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처음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사실은 먼저 영화를 본 첫 번째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영화에서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배우분들도 본인이 연기한 장면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나오지 않은 장면도 좋고 영화를 처음 보고 제일 그래도 좀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각자 어떤 게 있었는지
일단 처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아이들이 아지트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만들어서 꼭 재밌게 노는 장면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음악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도 많이 했고 그 장면이랑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여행 가서 지쳐가지고 막 물 마시는 장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나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 저도 음악 감독님이랑 좀 똑같이 물 마시는 장면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지막에 자기가 경찰차를 타고 가기 전에 꽃이 망가져서 다시 신문지를 써서 주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되게 그림도 예뻤고 배경도 좀 예뻐가지고 그 씬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 개가 있는데 일단 두 개는 제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제가 안 나오는 건데 하나는 아지트에서 같이 신나게 놀고 하는 장면이었고 또 다른 거는 마지막에 유진이가 딱 오천사로 딱 모이는 장면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안 나오는 데에서는 네 명이서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재경이가 떠나고 셋이서 이제 도망가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 씬이 되게 재밌었고 좀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동기 배우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말한 아지트 있잖아요. 네. 아지트 안에 직접 그 꾸며놓은 것들은 영화 만드는 스태프분들이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실제 연기하는 배우분들이 뭐 직접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섞여 있는 건지 대부분 거의는 여기 스태프분들이 다 모으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벽에 그린 그림들은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색칠 같은 거. 저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지트 씬이고 또 하나는 애들이랑 같이 우리 네 명이서 버스 타고 가는 장면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영화 보면서 약간 좀 더워 보이던데 그 여행 갔을 때 장면들이 네. 여행 갔을 때 실제로 더울 때 찍은 거예요? 네 더웠어요 그때 엄청. 그래서 실제로 더워서 뭔가를 이렇게 잘 마신 건지 하는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 하고 근데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나이트를 일단 기억에 남는다는 장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인상 깊었던 거하고 좀 촬영하면서 즐거웠던 거가 있는데 먼저 즐거웠던 거부터 말하자면 그 청주 가는 길에 고속버스 타면서 좀 과자 먹고 좀 악어 그 이빨 물기 게임 같은 거 하는 게 재밌었고 좀 항상 인상 깊고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여행 중에. 근데 재경이가 애들 부추긴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불러가지고 간 거 그거를 좀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가지고 만들어 갔던 거 같고 좀 볼 때도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시아 배우한테 또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에 여행 가서의 장면들 중에 가방이 되게 무겁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가방 안에 뭐가 많이 들어서 무거웠던 건지 실제로 무겁지 않은데 무거운 척 연기한 건지 궁금해요. 그게 되게 한 문제집 한 10번 하고 막 한 10cm, 20cm 된 백과전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막 육공 같은 거 막 어깨가 막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매고
대해서는 이따가 감독님이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되지? 아지트가 좋았고요. 세 번째 때는 저도 여행 가서 물 마시는 것도 좋았고, 네 번째 때 다이가 운전차 타고 잠깐 멈춰가지고 그 꽃을 그 흙에다가 다시 묻혀주는 게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모든 연기가 자연스러웠어요. 딱 한 장면. 싸우는 연기가 저는 살짝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뭔가 진짜로 싸우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싸우는 연기 찍을 때 어떻게 찍은 건가요? 그렇게 본인의 연기에 맞춰 하나요? 싸우는 연기. 저는요 싸우는 연기 때 촬영할 때는 만족을 했었는데 보니까 살짝 아쉬웠어요. 약간 좀 감정이나 그런 거 생각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잘 나왔을 것 같고 좀 너무 둘이 친해가지고 좀 약간 싸우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조금만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정원별로 넘겨주면 질문이 세탁기에서 옷을 꺼낼 때 정말 무거웠나요? 진짜 무거웠고요. 그 세탁기 옷을 물에 담그면 무거워지잖아요. 네. 진짜 그거 안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하면 안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가지고 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오래 하니까 팔이 막 진짜 아팠어요. 감독님께 배우들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복사시킨 점에 대해서 재경이의 가방이 꼭 제대로 이용하셨는데 배우께 미안한 건 실제로 실을 좀 무겁게 먹었어요. 그렇다고 무거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용이용으로 하기에는 사실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한 양해를 구하고 지경이는 지금 맨날 이렇게 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방도 최대한 이 무거움이 좀 표현될 수 있는 가방의 재질과 이런 부분들로 사전에 생각을 했었고 아마 진짜 무거워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촬영이 훨씬 되면 이제 스태프분들 와서 다 들어줬지만 실제로 촬영 중에는 무서워서 하는 게 어깨를 슥슥거리는 것 되게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무거워서 하는 액션이었고 미안하네요. 다이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다이한테 촬영 전에 얘기했던 게 그냥 세팅을 해놨죠. 어쨌든 옷들을 다 끌려놓고 일부러 조금 이렇게 조금 꼬아놓은 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한테 그냥 여기 있는 빨래를 다 꺼내라 라는 되게 주문하셨고 다이가 10대로 와서 꺼냈는데 아마 놀랐을 거예요. 다 이렇게 보고는 그래서 그 정말 신경 없게 꺼내는 것들이 나왔고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걸 찍을 때 진짜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또 15시간 그게 어쨌든 과연 이 배우들한테 이게 어느 선까지 하는 게 폭력적이지 않을까에 항상 딜레마가 존재했었고 실제로는 아지트 그 안경 보는 장면을 찍을 때 박예창 배우가 높은데 올라가면 되게 무서워했어요. 전에 어그리토에서 놀고 이래도 높은데 올라가면 무서워해서 이걸 과연 찍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밑에 안경장치가 많이 해놨는데 그때는 박예창 배우가 못 찍겠다고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또 신기하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수 있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또 계속 찍었던 것 같고 항상 네, 그런 디레마가 있고 찍고 나면 항상 배우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 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모든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애드립일 수 있는데 실제로 좀 애드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배우들의 어떤 선택이나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순간들이 영화에 담겨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궁금했던 건 마리키노리 같은 건 상황만 주고 알아서 마리키노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순전히 배우들만이 만들어내는 어떤 장면들이 있나요? 이렇게 사실은 연습을 해봤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어느 순간 민호가 까먹고 더 이상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옆에서 가위가 그 단어를 이제 원래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해봤더니 이제 완전 이게 짜주지 않으니까 산으로 가더라고요. 끝나지 않아요. 한 마리 그것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대사를 지적을 해줬고 이거를 제가 혼자 신기했던 게 저도 이제 이 작업이 시나리오를 안 준다고 처음이다 보니까 연습 과정에서 불안함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끝까지 하나도 안 보여주고 가는 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한 장면을 제가 실제 시나리오 한 장면을 프린트에서 줬거든요. 이제 연습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페이퍼를 읽었을 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제가 말로 해서 하는 연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시나리오에 있는 상황과 대사를 그대로 말로 설명해 주는 그렇지 않고 아지트에서 노는 경우는 정말로 그냥 보았고요. 또 싸웠을 때도 네, 대사를 딱 정해주지는 않았고요.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부모님이나 어른분에 친구들끼리 어디로 온가 떠나보고 싶은 적이 있나요? 네. 떠나보고 싶다는 간단한 어딜 가고 싶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통할 수 있으면 우리끼리 뭐 만화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만화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저는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좀 동네 같은 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좀 청주나 뭐 광주같이 좀 고속열차 같은 거 타고 좀 먼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왠지 좀 짜릿하고 좀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서 먹을 것도 먹고 같이 저는 목적지를 딱히 정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놀이공원 같은 데 가고 싶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어디 멀리 가고 싶고 동네 주변에 있는 것도 좋아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질문이 많아 정신없는데 이경원 배우 마이크 영화에서 다이가 받았을 때 100점 맞잖아요. 실제로도 받았을 때 잘하는지 실제로도 공부 잘하는지를 누가 하시는지 실제로 받았으기에 그렇게 잘하진 않고요. 그래도 시합 같은 거는 별로 없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배우가 아마도 처음부터 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를 찍으면서 친해진 건지 촬영하는 동안 다섯 명이 어떻게 친해졌고 재밌는 일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든요.
다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기쁜 일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슬픈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정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서 조금 더 밝고 좀 약간 엄마 없어도 좀 씩씩하게 자라고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엄마가 저는 아팠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계속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다이가 다이에게 저는 다이한테 너무 엄마가 돌아갔는데 너무 속상하게 지내지 말고 친구들이랑 원래 놀던 것처럼 더 친구들이랑 원래 놀던 것보다 더 신나게 놀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슬픈 일이 생겨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즐겁게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질문을 어른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네, 아이의 무슨 얘기를 혹시 네, 하고 싶은지 저도 경험해본 슬픔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진짜 친구들 말한 대로 영화 마지막에 웃는 모습처럼 씩씩하고 행복하게 긍정적이게 살아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 엔딩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사실 시나리오에서 그 엔딩이 아니었고 현실 과정에서 엔딩이 등장했는데 그 저는 다이가 물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이 영화 안에서 이 기억들을 굳이 거부하거나 잊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성장이라는 것들은 뭐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아픔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그냥 이런 과정들을 다이한테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을 잊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힘들 때 뭔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친구들이나 아빠의 존재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이는 앞으로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숨기지 말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의 어떤 좋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온전히 자기의 모습대로 잘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가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다이가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엄마에게 가져간 것도 노란색이고 그냥 선택하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노란색이랑 어떤 그런 뜻이 있지? 네. 뭐 다른 영화에서 노란색의 의미를 계속 줬었거든요. 노란색이라는 게 뭐 애들 보호하는 색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이한테는 그 노란 꽃을 제외하고는 다이가 있는 공간이나 옷이나 뭐 다 다시 노란색이 없어요. 오히려 재경이한테는 그때도 좀 많이 줬고요. 좀 다이한테는 그런 보살핌이 조금 부족한 아이, 재경이는 그 보살핌이 너무 과잉된 아이라고 생각했어서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제 그 여행 가서 재경이가 책을 버리고 가는 순간 네, 그 노란색 그 셔츠를 흰색 티를 입고 가고 네, 마지막 인딩에서는 다이가 노란색 티를 처음으로 입고 오죠. 그래서 노란색을 누군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에 대한 의미로 네,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시영 배우의 질문인데요. 그 중간에 내비 허물인가요? 아. 예, 그 장면 찍을 때 어땠는지 실제로도 곤충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시고 이 장면 찍을 때 기분 어땠는지 와,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다른 데서는 매미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런 동네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만질 때 신기했고 한 20마리 정도 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물어봤더니 어떻게 많이 구경 거냐 체리병 거냐고 물어보니까 스태프분들이 그 뭐 진통 같은 걸 뭐 치료하는 뭐 약제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좀 약간 매미 껍질에 그냥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차 대화한테는 좀 그거 궁금했어요. 영화 속에서 다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 음식이 실제로 맛있어 아니면 맛있어하는 연기를 한 건가요? 솔직히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었는데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많이 먹다 보니까 한 몇 컷씩 계속 가니까 계속 배가 아파서 그때 현장에서 저희 어머님이 약을 사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먹고요. 그냥 맛있게 먹는 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맛있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그 장면 찍을 때 밥을 안 먹었어요, 실제로. 네. 배우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밥을 안 먹어서, 이제 실제로 정말로 막 주니까 너무 좋아요. 배가 없는데. 이제 스태프들은 급히 먹지 말아라. 많이 찍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배우도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많이 먹었던 거죠. 괜찮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가 못 찍는다. 결국은 진짜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어머니 소화제 싸우시고. 예, 어쩔 수 없이 질문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워낙 다양한 걸로 나왔어요. 아까 애니메이션 장면에 대한 질문을 드려주세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기로 하셨고 어떤 느낌을 갖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이 찍어놓은 커버를 깨고 앞에 이제 계속 아이디어랑 실사영화의 음악 작업과 음악 작업, 음악 감독 대회를 하는 순간 지금 벌써 두 개의 장면을 작업하신 셈이거든요. 마지막 애니메이션 부분의 작업을 할 때 음악은 어떤 무비를 통해서 그 음악을 만드셨는지 어쨌든 저도 원작을 봤을 때 그 원작의 뒤에 나오는 엄마의 동화가 주는 감동이 엄청 컸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하기에는 영향적으로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활자로 봤을 때 감동이 그 영상으로 그대로 했을 때는 너무 좀 직접적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새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들지는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끝나고 나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전문적으로 애니메이션 하실 분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여건상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제 다 해야 되는 물론 도와주시는 애니메이터분이 계셨지만 스토리는 같이 좀 도와주는 작가분이 한 명 계셨고요. 스토리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엄마가 저희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얘기가 단순히 모성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친구와 친구의 존재를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아이와 나무의 설정으로 가져갔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서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서로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작가분과 같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이제 홈트를 만들어서 애니메이터분한테 애니메이션 과정을 도와드렸습니다. 동화책 부분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환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 전개된 것처럼 만들고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언급을 해주시죠. 뭐라고 해야 될까? 슬픈 부분이랑 되게 클라이머스라고 들어가지고 예전에 영화를 보다가 스트링의 마법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스트링이 돌아가면 무조건 슬프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얹었고 또 이제 막상 영상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마지막에 제가 다른 부분에 썼던 노래를 붙이니까 더 자연스러웠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분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경호 배우에게 질문이 있고 경찰에게 꺾여서 넘어질 때 네, 진짜로 넘어져서 진짜로 다친 건지 그걸 궁금해하는 네, 경찰에게 쫓기는 장면 찍을 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경찰 쫓길 때 넘어질 때 이찰아가 매트를 깔고 있었어요. 근데 그전 영화에서도 촬영할 때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매트 넘어질 때. 그리고 저 선생님 그거 궁금했어요. 그 치아가 계획을 타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예능 때 보신가요? 네. 진짜 공식에서? 네, 실제로 예능 배우가 쓰는 글씨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른 미술팀의 글씨일 거라고 생각해서 글씨가 궁금해서 그거 직접 쓴 거예요? 네. 질문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어른 배우들에 대한 질문도 하셨어요. 이상희 배우와 윤경호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희 배우님께서는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셨던데. 네. 사실 현장에서는 이상희 배우의 성격이 현장에서 전혀 티를 안 내거든요. 어쨌든 이상희 배우 굉장히 훌륭한 점은 본인이 할 것에 대해서 전혀 티를 안 내고 신선을 다하는 지점이 있어서 현장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전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정도로 막 힘들게 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해오셨고 이상희 배우는 시나리오 어떤 단계부터 제가 사실 이 영화는 이상희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영화 촬영 전부터 잘 알던 사이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때 이상희 배우의 장점은 들어갔을 때 되게 여린 면도 있는데 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기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에 사실 아프지만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남기고 떠나가야 되는 엄마의 그런 섬세한 감정들을 과하지 않고 부정되지 않게 섬세하게 잘 표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윤경호 배우님은 반대로 겉으로 되게 강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이 굉장히 어리신 분이더라고요. 실제로 눈물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캐릭터도 내면이 굉장히 어리고 복잡한 인물이어서 실제로 생각했었고 역시나 너무 훌륭하게 잘. 사실 감사했던 거는 현장에서 아이들 배우 가슴병과 이제 반 친구들까지 한 20,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주로 나오는 영화인데 두 성인 배우들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2회차 중에 저희가 딱 한 회차가 아이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회차 윤경호 배우님이 이제 푸른 고름이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스태프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던 이게 지금 시간 관계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다섯 분의 배우에게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를 질문하셨어요. 다섯 분의 배우는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혹은 지금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닮고 싶은 어른이 혹시 있나요? 저는 이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저는 송중기 형 같은 배우. 기사 나겠는데. 내 꿈은 송중기 나오겠군요. 예. 저는 일단 저도 병훈이처럼 다희처럼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고. 유아인 배우님처럼 그거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꼭 이거 하나만 짚고 싶은 게 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저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잘난 척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른이 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는 건데 꿈이 한 개인데 거기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유명한 연예인인데 프로게이머라고 제가 게임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연기는 그냥 유명하고 뭔가 잘하는 뭐 마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게임도 잘하는데 연기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꿈을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언처럼 되고 싶은데 아이언이가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가수이자 배우인데 아이 언니처럼 많이 기부도 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부르는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도 아이유 아이유 언니처럼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크고 싶어요. 연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노래를 좀 딱히 노래로 일하는 건 없는데 그냥 취미로 노래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박은기는 이게 자연스럽게 마지막 말씀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어떤 음악 감독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감독님 앞으로 뭐 사기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시간 관계가 마지막 인사 많이 부족하고 배우기에도 많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꾸준한 음악가가 될게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키가 많이 오더라고요. 키가 많이 오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3명의 어린이 배우들 특히 진행하는 감독님하고 이런 시간을 갈때에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면서 너무 고마운 게 많았거든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작업을 진행해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 순간 저한테 어떻게 보면 후반적 기간에서 가장 많은 힘을 주신 존재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냥 저의 꿈은 영화를 계속 길게 가늘더라도 길게 찍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평생 영화를 계속 찍고 싶은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고 초기작은 얼마 전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 번을 하는 꿈이 있어요. SF 장편소설 한 권을 하나씩 샀어서 그거를 아마 영상화하는 작업을 아마 다음 영화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앉아계신 관객분들은요, 자리에 앉아계시면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직접 시트 사인이 되는 포스터를 듣고 배달을 하는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마지막에 배우분들 짧게 눈을 맞추는 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하고 오늘 제가 왔는데 여기 오빠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랑 감독님 모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이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인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있는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간 내서 여기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